막내야, 이 휴대폰 하면 안 되지, 빨리빨리. 뭐 하는 거지? 늦었어, 늦었어. 셀프님 빨리 오세요. 늦었어. 늦었어요, 언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에 왔으면 지금 그냥 꺼지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지금. 왜 들어오냐고. 지금 뭐 30분이나 늦었어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오세요, 일단. 오늘 하실 일이 많으세요. 이거 있으니까 이거 앞치마만. 아, 그럼 네. 앞치마, 앞치마. 아, 그래도 여기 에드워드건이라고 써있네요. 아, 그럼. 그걸 또 맞추셨나 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이제 막내로 새 직원이 왔는데 권영민 님입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잘 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또 빨리 갈아입으셨네요. 자, 형님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요리는 좀 해보셨나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늘을 저희가 좀 많이 쓰거든요. 마늘을 좀 썰어주세요. 도마호 칼을 줘야 됩니다. 아, 요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게 최첨단 21세기 테크놀로지 돌려보세요 한번. 됐죠? 그럼 저 손만 좀 쓰고 해도 되겠습니까? 손도 안 씻었어요? 네, 지금 빨리빨리 하여튼 아 진짜 빠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5분마다 손 안 씻는다고 막. 종 치면은 손 씻고 이랬어요. 띵 종 15분마다 종 치면은 워시앤즈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손 씻고 이랬는데 지금 뭐 손도 안 씻고 그냥 막 들어오고. 이것도 이게 차시네요. 아, 그럼요. 항상. 어디서 잘 배우셨네요? 아, 제가 에드워드 건 셰프라고 네. 그분부터 좀 배웠죠. 요리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늘은 영민 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영민 형으로 불러주세요. 영민 형? 네. 네. 영민 씨, 빨리 하세요, 지금.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빨리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 뭐 그거야. 네,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잘 하시는지 옆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네. 21개씩 넣으시면 돼요. 지금 숫자 꼭 세 가지 넣으시고 빨리 돌리셔야 돼요. 아, 장하근네 진짜 21개씩 무슨. 빨리 돌리세요 지금. 아, 좋다. 잘한다. 마늘 잘 써시네요. 요새는 이제 도마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엔 칼이 네.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칼이 더 빨라요? 네. 혹시 옛날 뿐이네. 칼 드릴게요. 네. 작은 칼 주셔도 돼요. 네. 네가 나를 매기는구나. 산속봉 같은데요, 이거? 아, 그렇게 털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노하우를 본인만 갖고 있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모르셨어요? 써봤어야지, 그럼. 야, 모르는 게 또 있으시네요. 빨리 썰어주세요. 예전에 저 같이 일하던 분은 하루 종일 마늘 썰면은 뭐라고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거 하고 있냐고. 그분이 성깔이 별로 안 좋았네, 성격이. 손님은 몇 시부터 들어오는 거야? 저희는 5시 반이요.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좀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은 녹화만 하는데 5시 반부터 라이브입니다. 아, 라이브도 하는 거야? 오늘? 예, 예. 진짜? 오늘 셰프님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오늘 X가 갈부겠구만 또. 아니. 그동안 쌓였던 거 나를 다 풀겠구만 오늘.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쌓여요, 셰프님. 그런 거 자기 바운드리 들어왔다고, 이제? 아니요. 아유,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쌓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저희가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거도 준비해야 되니까 마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고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오늘 메인 요리가 스테이크인데요. 저희 마이야르 스테이크. 이제 이거를 뼈 하나당 칼을 넣어서 포셔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350g입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이제 미달되는 게 있으면 못 쓰니까 넉넉하게 좀 잘라주세요. 쓰레기통이. 잠깐만요. 동선이 안 좋네 이거. 누가 세팅이 넣은 거야? 무슨 주렁이 세팅이 뭐예요? 왜 이따위야 이거? 무슨 세팅 이렇게 해? 주렁이에다 딱 넣고 칼집 주나요? 아니요. 칼집도 안 주나요? 예. 350 더 나올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셰프님 월급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왜 예전에 그 접시 브레이키지 이렇게 나면은 저희 월급에서 나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무슨 월급에서 나가지? 음해. 완전 음해다 그러면. 접시를 또 이제 좋은 걸 쓰시니까 비싼 그릇을 다 깨갖고 그냥 많이 깼죠? 엄청 깼지. 접시 하나에 막 30만 원씩 하는 이런 거였는데 뭐 필요하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가 안 돼? 왜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잘라가지고 지금 코스트 관리하러 나온 것 같아요. 거의 한 450g을 잘랐네요. 350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거 팻을 치든가 그러면. 이거를 너무 크게 하니까 지금 뒤에서 이제 셰프님이 코스트 커트 나왔네.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고기 그만하고 싼 거 하시죠. 그럼 싼 거. 또 뭐? 자, 저희는 이제 셰프님 레스토랑이 예전에 없던 거를 추가했어요. 피클이요. 나도 요즘 줘. 요즘 주세요? 레벳은 안 줘. 예전에 처음 레스토랑 가실 때는 피클 안 주셨잖아요. 안 줬지, 안 줬지, 안 줬지. 약간 뭔가 그 음식에 대한. 아, 그렇지. 왜냐면 음식 본인의 맛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피클 맛집이 되면서 막 리뷰에 저 집 가니까 피클 대박 맛있어. 형이 너무 자존심 상한 거 아니야? 저희는 당근 피클 맛집입니다. 그래서 당근 피클 해주시면 되는데요. 채 썰어주시면 돼요. 그럼 장갑 있어야지. 장갑 있어야지. 네, 장갑 주세요, 장갑. 장갑도 좋은 거 준비했죠? 안 다쳐요. 걸리 잘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바닥을 많이 잘려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과감하게. 두개 갈까요, 아니면은? 어슷. 이 정도로. 요렇게?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그거보다 조금 짧게 해주세요. 너무 짧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 이제 좀 머리를 쓰시네요. 좋다. 반을 잘라서. 아, 뿌듯하네요. 셰프님, 예. 이거 다 끝내면 되나요? 예. 그다음 뭐가 있나요? 끓여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퓨레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지겹도록 많이 해가지고 퓨레 다 짜버렸어요. 하루에 퓨레 5개씩 한 적도 있어. 하루에 양파 퓨레 맛있는데. 맛있죠. 직원들 수명이 줄어요. 나 들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제 예전에 일했던. 아, 예전에 그치? 네, 영민님하고는 오늘 처음이라잖아요. 아니, 그래, 그래. 아니, 저도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안 되겠는데? 셰프님 그냥 됐고요. 왜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은 고객분들이 네. 너무 이제 두껍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칼로 할게요, 칼로. 칼로 정말. 티슈나 접으세요. 저희 티슈 좀 주세요. 아니, 불러놓고 이만 할만 하면은 딴 거 하라고 그러고 할만 하면 딴 거 하라고 그러고 당기 속성 과정인가? 물티슈 접는 거 아시죠? 아... 접으시면 됩니다. 이 업보가 나한테 오는구나. 아니 뭐 업보라뇨. 이 업보가 나한테 왔구나 다시. 이거 근데 접을 때 나름 힐링이 좀 돼요. 머리가 비지. 머리 약간 좀 맑아지죠. 실제로 서비스 할 때 저는 한 10분 전부터 이거 접는데 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약간 설거지하는 느낌이죠. 저는 설거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화된다고나 할까? 내가 그래서 설거지를 좋아. 그죠? 내가 그래서 설거지. 설거지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약간 멍 때리는 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거를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해볼까요? 이거 티슈? 네. 괜찮은 생각 같은데? 알코올 티슈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한정적이지 사실은.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접시를 다 닦아서 내보내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 셰프님 하루에 한 만장 정도 쓰시니까 셰프님한테만 팔아도. 우리가 무슨 만장을 쓰니? 자, 이제 기본 밑준비는 된 것 같고요. 아까 셰프님이 이제 썰어주셨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마리네이드. 아, 대박이다. 특제 마리네이드.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요거를 시어링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생고기에서부터 굽기 시작하면은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한번 겉에 마야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오븐에 넣어서, 오븐에 넣어도 그때부터 한 15분을 더 구워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색깔을 좀 시게 내주시면 되겠어요. 시게. 진짜 완전히 약간 튀기듯이 해가지고, 동그랗게 나와야 돼요. 황금색으로. 골든 브라운. 자, 불은 지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랑 같이 나와요? 감자튀김. 감튀랑. 그 다음에 그 페퍼콘 소스. 오늘 플레이팅은 이제 원하는 대로 담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나가는 건 그 고객분들이 누가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나가도 괜찮나는 이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와,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메리칸 스타일. 다 구운 거 여기다 놔주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나오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 정도만 해주시고 옆에서 살짝 기름만 먹여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기름 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이 기름 부분도 한번 옆으로 구워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이제 바삭하게 나옵니다. 아삭아삭 씹히게 하는 게 포인트라서. 혹시 네. 마늘이랑? 아닙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마리네이드. 저희도 예전에 그 마늘 넣고 하다가 구울 때 다 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허브오일로 바꿨잖아요. 시행착오를 다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뭐 소고기 좋아하세요? 아, 나 돼지고기 좋아. 돼지고기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서 못 먹지. 딱 요만큼만 미장하면 되는 거고. 네? 요만큼만 미장하면 되는 거죠. 자, 1부. 디너 1부. 5화열 맞추시는 건가요? 그냥 이쪽이 더 두꺼워서. 아, 두께별로? 네, 네, 네. 아, 시간 맞추시려고 나중에. 나중에. 크, 섬세하시네, 역시. 이거 탄 거 아닙니다. 탄 거 아니고요. 후추는 원래 까매요. 이거 어차피 제가 하얀색 소스로 덮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 소스가 하얀색이요? 네네. 그러면 덜 까맣게 보여요, 그럼. 이건 원래 탄 게 아닌데, 뭐. 크로스텐데, 크로스텐.
잘 구우면 진짜 부드럽거든요. 살캉살캉하고. 그래서. 자, 셰프님 서비스 미팅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하시고. 알라이. 네, 저희 이제 손님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내야, 이 휴대폰 하면 안 되지, 빨리빨리. 뭐 하는 거야? 테이블 들어와가지고. 네. 한꺼번에 싹 들어올 거예요. 오늘 스테이크, 마이야르 스테이크 나가는 건 앞에서 뺄 거고. 셰프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접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접시에다가 여기에다가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케첩. 케첩을 줘? 케첩을 줘요. 아, 진짜? 네. 오케이. 하인즈.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아, 미리. 네, 페퍼콘. 핑크 페퍼콘 소스. 아니 뭐 이것도 못 하시면. 그럼 이거 주고 감튀 주고. 네. 감튀 요만큼 주지 않아요. 이만큼 줍니다. 감자튀는 제가 튀겨 드릴 거예요. 아, 오케이. 자, 그래서 랭파스타 안 받고요. 저희는 마이야르 스테이크만 왔습니다. 아, 네, 마이야르 스테이크 있는 것만 체크하셔가지고 마이야르 스테이크 오면은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시죠 이거? 서비스 하나. 네, 기본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나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